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동반자라는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또는 이제 기타 기타가 이제 나는 이 기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동반자를 만나는 거는 잘 맞는 동반자를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명호 씨의 동반자는 사람 빼고 나의 동반자는 뭐가 있나요? 기타겠죠. 기타. 네. 어, 그렇군요. 무형의 물건, 무형의 무언가들. 그런 것들이 것들? 좀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동반자가 기타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건 진짜 참 인생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누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와, 난 뭐랑 동반하고 있나?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빛. 빛 빛과 동반. 네, 그렇습니다. 안 돼요. 네. 자, 이게 그 예전에 그 에피소드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그 큰 시상식 무대였었나, 하여튼 그런 음악 축제 같은 데서 다음 순서는 동반 하는데 이제 그 동방신기 팬들이 막 와 하는데 자 태진아 난리가 났었던. 네. 팬들이 네, 엄청난 항의를 했었던 네, 동반자 동방신기 사건이 있었죠. 동반자 동반자는 참 아유,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동반자는 무엇인가요? 혹시 기타는 아닌지 혹은 기타와 빚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지. 네, 여러분들 좋은 동반자와 함께 즐거운 인생을 보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 라그의 기타와 라그의 기타와의 하이와이브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첫 인상은 둘의 케미의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네, 괜찮았다. 하지만 하이바이브라는 시스템이 굳이 라그 기타와 꼭 잘 어울리는 시스템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좋으면 사실 그 어떤 기타에다 붙여도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하이바이브가 들어간 지난 시간에 THV10DC 대체 모델이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준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하이바이브는 그대로 있고 기타의 스펙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딱 맞는 그 정리된 밸런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2, 20, 30 중에 어느 게 가장 두 개가 매칭이 좋았느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야마의 트랜스 어쿠스틱도 트랜스가 낮은 모델에 들어갔을 때는 이 기타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경차의 팔기통에 친 엔진 같은 것 같다고. 차체가 끌려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이바이브와 1, 2, 30의 상성을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20, 다음 시간에 30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이브는 저희가 기술 지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먼저 가서 보시고요. 일부 보고 오셔도 되고요. 이따가 저희가 또 사운드 다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176만 7천원, 10% 할인 판매가가 159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무게는 2.41kg, 두께는 115mm, 고프레 뒷둘레는 76mm, 쉐입은 드레드넛 컷어웨이고요. 상판이 스펙업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솔리드 레드 시더였거든요. 아니 저기 맞죠? 상판이 솔리드 레드 시더였고 그리고 축구판이 카야 마호가니였는데 이번 시간에 상판이 스프루스인데 엥겔만입니다. 엥겔만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는 오방콜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오방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일단 저기서부터도 좀 가격이 그거보단 비싸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목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오방콜의 축구판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살려준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4개는 카야 마호가니 동일합니다. 헤드머신 18:1 다이캐스트 블랙사틴 헤드머신이고요. 지판은 브라운우드, 스킬 650mm, 실버니켈 20프레까지 있고요. 하이바이브 시스템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브릿지 역시 브라운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냥 결국에는 스프루스 오방콜, 엥겔만 스프루스 오방콜, 그 다음 글로스 피니쉬. 맞아요. 이게 24만원의 가격을 올리는 상승 요인이었네요. 과연 사운드는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칠까요? 네. 좋아요. 힘이 좀 다르죠? 네,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오방콜 냄새 확 나죠?
저번 시간에는 마호가니였기 때문에 그 약간 이렇게 조금 뭉쳐져 있고 그쵸. 조금 이렇게 우리가 소박하고 네, 담백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거기서 EQ 대역이 이제 중음의 어떤 느낌이 중음 역대가 올라온 건 아닌데 중음의 밀도가 되게 꽉 찬 느낌, 맞아요. 빡빡하게 찬 느낌이고 이 하이가 훨씬 더 바스라지는 것 같은 매력이 있는데 이게 남성적이다라는 느낌이 뭐냐면은 별가루가 뿌린 슈가 파우더 같은 느낌이 아니고 맞아요. 이 억센 손으로 깨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뿌려놓은 맞아, 것 같은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의 되게 억센 하이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네,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사운드다라는 거는 있어요, 확실히. 좀 더 가격이 비싼 사운드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베이스가 상남자 같은 네,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투박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면 섬세한 느낌 있잖아요. 막 손 우락부락한데 맞아, 맞아. 막 요리 막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맞아요. 근데 디테일한 그런 감성이 숨어 있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 앰프로 가기 전에 여기서 네. 먼저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 리버브. 이펙터, 네, 그냥 이거는 그 저걸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들리시죠? 오. 네. 잘 맞는데? 그죠? 확실히 기타에 따라서 또 상성이 달라지네요. 이번 코러스 신기한 세상이에요 진짜. 기타 뭐 아무것도 안 꽂았는데 저런 소리가 기타에서 나오고 있죠. 와 나 참 별일이네요. 트레몰로 그죠? 옥타비 디스토션 부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많지만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요. 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하이가 좀 부족하죠. 네, 하이가 부족해요. 이 앰프 기본 톤 자체가 하이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게. 네,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잘 잡히네. 좋다. 좋네. 확실히 남자다,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이 하이만 올려줘도 그 디테일이 딱 보여. 힘이 엄청 좋네요. 네. 이런 막 더 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타는 다른 것보다 연주할 때 이 가슴으로 오는 그 베이스 감 있죠? 그게 좀 좋네요. 그렇군요. 6번 칠 때 그 굉장히 야성적인 매력이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기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뭐 루퍼 기능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요거는 기술 지원 가서 한번 영상 체크해 보시고 하이바이브 보시고요. 요건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 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대만이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약간 이 10과 20의 차이점을 확실히 좀 알겠네요. 사운드의 성향 자체가 두 개가 굉장히 다르고 특징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션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사운드가. 아, 맞아요, 전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30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밸런스가 어느 게 가장 좋았는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되게 뭐랄까 으깨놓은 듯한 느낌? 이거는 좀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놓은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난 소고기를 맛소금에 찍어 먹지 않고 굵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저는 아까 드렸던 거 그대로 드릴게요. 상남자의 섬세함. 하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약간. 근데 점수 몇 대 몇? 네, 계속해서 같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올라간 만큼의 약간 사운드의 네, 맞아요. 상승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이브는 똑같 하이 하이바이브. 하이바이브. 하이브래. 하이브. 합치셨어요. 하이브. 네. 하이바이브. 네. 하이바이브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0으로 가게 되는데 30 대체는 이게 가격이 이제 180까지 가게 된단 말이죠. 오. 그럼 이제 여기서 21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뭐 이제 스펙들이 당연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좋아야 되죠. 네, 하이바이브가 사실 뭐 하이엔드 프리앰프를 겨냥해서 나왔다기보다 다기능 앰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타 스펙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상성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30 같은 경우에는 통소리 만약에 이런 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은 시스템일 수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오히려 기본이 워낙 좋은 기타 소리를 가려버릴 수도 있다. 혹여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제 걱정이 살짝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30 대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이브 시리즈는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